시간에는 타이틀 효과 중에서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 그리고 특수 효과, 모션 흐림 효과, 모션 경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발륨 바이벌이라는 창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와서 1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1트랙에 갖다 놓고 전체 화면이 보기 위해서 요 아이콘을 누르면 되죠. 전체 화면 보이고 화면이 꽉 차게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텍스트를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함으로 쓰기 위해서 갖고 온 게 1트랙은 다음에는 텍스트 T 타이틀로 누릅니다. 눌러 보면은 모든 컨트롤 있죠. 내 타이틀을 이 T로 이어 T트랙에 갖다 놔도 되고 또 이것을 이 트랙에 열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 작업 환경은 똑같습니다. 자, FX 효과 이건 뒤로 뒤로 놔두고요. 자, 다음에 보시다. 이 트랙 조정을 하겠습니다. 화면, 이 타이틀, 이거, 이 트랙을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고요. 자, 크게 했습니다. 자, 내 타이틀을 클릭한다 해서 디자이너를 누리려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지요. 자, 또 여기서 내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지요. 우선 배경 화면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18 타이틀 사용하기. 자, 열에 해놓고, 그죠? 크기 조정은 이래 하는 거 알지요? 열에 하는 거 18. 자,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지요? 자, 다음에 보시다. 위치를 조정해 가가요. 이 타이틀, 상하 좌우 표시가 난 때를 선택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과 동시에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글 자체도 고치고 일단 앞에 시간에 배운 겁니다.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크기를 그래도 되고요. 자간 표시도 한 5중 두고요. 10 정도 두고 묶기를 크기를 하고 이것은 가운데 글자 표시이지요. 자, 글자를 노란 색깔로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선택하면은 채우기 유형에 선택하면 이세상 그레디언트 할 수도 있지요. 여기서 시작을 노란 색깔 그대로 두고 종료 색깔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확인하면 이런 색깔이 되겠지요. 자, 그레디언트 방향도 전분 시간에 배운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마우스를 이래도 화살표를 돌리면은 이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테두리를 왜 두느냐 하면은 뒷 배경 화면과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채우기 색상. 이것도 단일 색상을 하겠습니다. 이 단일 색상, 이거 누리려 보면 2색 그레디언트 4색 상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일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단일 색상에서 선택해가 확인을 우진합니다. 자, 그린자를 약간 두겠습니다. 그린자를 약간 두어야 글자를 훨씬 더 확실하게 더 나타납니다. 자, 그린자를 그리는 여기서 구분합니다. 글자를 이 정도 줍시다. 이 정도 주고 엔터를 칩니다. 흐림과 불투명도 그림자 채우기를 누리려고 검은 색깔도 해야 합니다. 색깔도 검은 색깔 그대로 합시다. 그림자 방향은 이래 돌리면 오른쪽 왼쪽 돌리면은
그런 이제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고 백도롬은 전번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백도롬을 왜 생략하느냐 하면은 여자 효과 옆에 있는 효과에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백도롬을 선택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백도롬을 선택하든지 효과를 선택하든지. 효과를 주었으면은 백도롬은 안 됩니다. 백도롬이 선택했으면 효과를 주면은 백도롬이 지워져 버립니다. 자, 극세를 요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메뉴가 펼쳐진 것이 숨기게 되지요. 개체 설정 화면 비율 유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화면 비율 유지 뭐 1커 볼 투명도 이거는 전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글자를 개체를 해놓고 크기를 보기 좋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마우스를 이래가 쭉 이렇게 크게 해보면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효과 옆에 있죠? 효과 여기를 누르면 효과 여기 효과를 누르랍니다. 효과 누르라면 이런 메뉴가 뜨지요. 시작 효과 이 시작 효과를 요 꺽쇠 모양 있는 것을 메뉴가 숨겨지죠. 이것을 클릭하면은 시작 효과가 펼쳐집니다. 효과가.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려면은 메뉴가 숨겨지고 한 번 누르려면 펼쳐지고 그죠. 여기서 효과 사용 안 하고 하면 이것은 이를 누르면 시작 효과를 사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 안에서 보시다 효과 모든 효과 이거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여기서 비디오 회전 효과만 보겠다. 누르려면 비디오 회전 효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또 쭉 메뉴가 있지요. 팝업 효과. 팝업 효과 나옵니다. 또 특수 효과로 특수 효과만 나옵니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 올리면 구르기를 누르든지 뭐 할 수가 있지요. 자, 효과에서 이제 모든 효과를 눌러봅시다. 모든 효과를 눌러봅시다. 저어서 그래요. 자, 뒤집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뒤집기를 하면 시작 효과. 이거 뒤집기입니다. 이거 표시가 나지요. 여기 시작 효과, 진하게 좀, 표시, 회색으로 된 부분이 시작 효과 부분입니다. 요거는 종료 효과입니다. 끝날 찍에, 효과입니다. 지금 시작 효과지요. 자, 이 뒤집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하겠다. 효과를, 시작 효과를 안 두겠다 하면은, 효과 사용 안 한 칸을 누질러보면 됩니다. 자, 뒤집기 효과를 누질렀습니다. 자, 효과 누질렀죠. 자, 그럼 적용되었습니다. 자, 스크롤 바여 있죠.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내려가서 종료 효과를 누르셔도 되고, 스크롤 바를 안 움직이려고 하면은, 시작 효과, 이 꺽쇠를 한 번 더 누리려면 시작 효과 메뉴가 숨겨지죠. 한 번 더 누리려보십니다. 누리려면 시작 효과 부분 메뉴가 숨겨지죠. 다음에는 종료 효과를 누리려겠습니다. 종료 효과를 꺽쇠를 누리려면은 종료 효과 메뉴가 여기 쭉 뜹니다. 시작 효과 똑같이 이것도 효과 사용 안 할 찌개는 안 한 칸 X 여거를 누리려고 그래서 이 종료될 찌개 종료될 찌개 여보 있긴 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효과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앞에 시작 효과 매치로. 예, 그럼 모든 효과를 누리라십니다. 그럼 사라질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 드로. 한번 해봅시다. 드로. 드로. 드로 오른쪽 한번 누리라. 요를 누리라. 자, 이게 종류 효과는 여기입니다. 예, 시작 효과는 회전을 정용했고 종료 효과는 이 드롭을 정용했습니다.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창해 보기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이런 화면 나옵니다. 자, 화면이 회전이 되지요. 되었다가 그대로 있다가 다음에는 드롭 태가 쭉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것이 정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종료 효과 다음에 또 또 밑에 가서 특수 효과를 가려고 하면 스크롤 바를 내려도 되지만은, 이, 종료 효과, 꺽쇠를 한번 더 누르려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타이틀
화학 18 타이틀을 사용하기 시작 메뉴에서 이 회색 부분은 시작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이고 타임라인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밝은 부분은 흰색 부분은 정령대가 그대로 진행됐다가 요 끝이 우측 끝에 이 부분 회색 부분 진한 회색 있죠. 여기서는 종료 효과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의 길이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 효과 길이 조정은 마우스를 시작 효과 끝점에 갖다 놓으면 좌우 표시가 되는데 이때 드래그 하여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작아집니다. 다음에는 종료 효과의 길이도 조정되는데 종료 효과의 맨 처음 시작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표시가 되는데 이때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종료 효과 길이 길이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길이가 짧아집니다. 즉 마우스를 갖다 대고 좌우 표시가 나타날 적에 좌우로 드래그 하여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의 길이는 드래그 하여 그 길이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특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 특수 효과 그려봅시다. 특수 효과 여기에 나타난 글자가 특수 효과를 사용 안 하면은 거꾸로 하면 되지만 자, 이거 불 조명 번개 LED 사인, 네온 사인, 전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불로 한번 해보시죠. 똑같습니다. 다른 거나 메뉴를 선택해서 불로 선택하면은 이걸 불투명도 설정을 제외하고 정의하던 모든 효과 및 키프레임이 재설정됩니다. 계속 하시게 되십니까? 특수효과를 설정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앞에 적용된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가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라지고 이 특수 효과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특수 효과를 그러면 앞에 시작하고 종료 효과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에어를 유지하면 되고 이 특수 효과를 적용하려고 하면 얘를 유지한다. 얘를 유지하면 어디 됩니까? 이어서 아까 시작 효과 회색 부분도 사라지고 종료 효과의 회색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효과가 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대신에, 자, 이런, 밑에 보면 화면 놓습니다. 모양이십니다. 파이어, 불. 불꽃이 이래 글자가 이래 피어나는 것인데, 모양 1이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양 1을 선택하면, 이런 게 되고, 그죠? 모양 3을 선택해 봅시다. 또, 이런 스타일이 글자가 나타나고, 다음에, 4를 선택하면, 이런 형태의, 되고, 이거 쭉 해보면 다, 메뉴 있는 대로 다 클릭해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다 적용해보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불이 이불 불이 불 1하면 불이 작게 되는 게 그것이요. 전체 불 숫자 작지요. 1하면 불꽃이 어시 많아집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하면 불꽃이 작아집니다. 이런 스타일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모션 효과. 자, 모션 흐림 효과. 이거를 체크하면 이 모션 일어나는 게이 흐림 효과가 효과 길이가 길게 할 것이냐, 흐림 자체가. 흐림 효과 밀도가 진하게 할 것이 진하게 우측으로 약하게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흐림 효과가 길이가 길게 하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작게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모션을 요렇게 합니다. 모션 여러분 경로하고 꺽쇠가 있지요. 이 경로 꺽쇠가 우측으로 보고 있을 적에는 경로 매너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펼쳐 봅시다. 꺽쇠를 한번 더 누르면은 메뉴가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경로에서 모두 다 나온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요 모두 요 클릭하면 기본값 요것만 딱 나옵니다. 다음에는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사용자 지정 행거만 나옵니다. 여기 내가 사용자 지정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모드를 해봅시다. 모드를 하고 이 글자가 이
저 신설을 돼가 있지요. 이 누질러 보면은 정용된 특수 효과가 재설정됩니다. 그렇기는 특수 효과가 또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특수 효과를 살리려고 하면 아니오를 눌러야 되고, 특수 효과를 없애고 경로 효과를 하려고 하면 예를 해요. 예를 해봅시다. 예를 하면은 자, 글자가 요리 갔다가 이래 된다 말입니다. 이 포시가 있죠. 발가무리한 거이 포시대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밑에 스크롤 바로 옮겨 봅시다. 자, 화살표가 이어 놓으지요. 화살표 이리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가 이리 간다 이 말입니다. 플레이 해보시다. 자, 글자가 이 떠나붙죠. 그러면 지금 이상하다. 자, 보시다. 글자가 이어서 번 스크롤을 옮겨봅시다. 이 글자가 이치가 아까는 저 이리 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을로 옮겨 봅시다. 얘를 을로 옮겨가지고 우쪽으로 옮겨가. 그래 해보면은요, 보시다. 그리고 이치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션 되는 경로를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이래 되죠. 자 멈추겠습니다. 자이 경로는 뭐냐면 여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에다 글을 갖다 놔놓고 이를 갖다는 이치를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놔놓고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화살표 표시가 이어서 나간다 이 말,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리로. 자, 여기 또 이래가 시정해가 이래 수정이 되죠. 예, 또 이것도 상하좌우 표시 되실지 수정이 됩니다. 이래요. 밑으로 이래 해도 되고 그죠. 이래 해도 되고 또 요것도 수정이 되죠. 이래만 들어가면 됩니다. 상하좌우 표시 이치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하좌우 표시가 아니고 상하는 포시대 좌우가 곡선으로 이래 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점이 있죠. 정과 점 사이에 이 곡선을 갖다가, 중간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수정할, 마음대로 수정이 된다, 이 말이고, 점에서 점 사이에. 자, 이 점에서, 이점 사이에 수정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요런 포시가 나오지요. 상하 좌우 포시가 나오는데, 좌우 포시가, 구부가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래 수정하면 수정하면은 이게 이리 왔다가 이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어도 보고 얼마든지 수정됩니다. 전과 전 사이는 마음대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놨고 전과 전 사이의 중간 부분을 마우스로 갖다 놓으면은 상하좌우 표시가 되는데 좌우가 좀 끝에 빛이 라인 나옵니다. 이렇게 놓으실지 이리 들어가 하면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상하좌우 표시가 직선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점을 변형되는 지점을 변환점을 이렇게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요 점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요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점에 점이 점과 이점 사이에 이점 사이에 이 선은 진행 경로를 수정하려고 하면 마우스를 또 갖다 놓으면은 상하좌우 포시가 되는데 좌우 포시가 곡선으로 나오지요. 이때 드래그 하여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해보시다. 프리 해보시다. 이렇게 되지요. 야, 갔다. 경로대로 그대로 글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글자 모션을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또 사용 안 했다 하면 사용 안 했다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표시를 해보시다. 다른 표시를 해보면, 요런 표시를 저 앞에 거는 저 경로 표시 줬던 게 그것이 저장하겠습니까? 저장은 예, 저장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른 경로를 줄라하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아니요, 이겁니다.
골뱅이로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어떻게 수직을 하느냐 보이시다. 여기 보면은 그죠. 이 곡선이 여기서 시작해가 글자가 쭉 이리 빙 돌아가 빙 돌아가 빙 돌아가 이리 빠지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와 같이 점이 있는 지점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리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가죠. 이만들 수정이 됩니다. 수정. 위에 점이 있는 이것도 이거는 글자죠. 글자고 이 점에서 이러면 점에 상하좌 표시 이때 수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이 점과 이점 사이에 있는 이 경로 곡선을 바꾸려면은 마우스를 이 점과 다음 변곡점 이 사이에 사이에 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상하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좌우는 곡선을 표시될 때 이때 마우스를 누리려고 이 변경을 하셔야 돼. 이리 누리려고 드래그 하는 데로 가집니다. 그죠? 이것을 플레이 해보면 이렇습니다. 글자 빙빙빙빙 돌다가 돌아서. 예. 아까 경로 지정했던 돌다가 슉 이렇게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래 선택하면, 앞에 그거를 다른 것을 선택해보면, 저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습니다. 이랬죠. 자, 방금 곡선으로 이래 원을 돌다가 빠지는 이거를 내가, 사용자 수정된 타이틀 모션을 사용자 지정 경로에 저장하겠다. 이거를 내가 다음에도 써먹겠다. 이런 경로를. 그때는 요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누리랍니다. 예? 자. 지정 경로로 저장 아닙니까? 이 지정 경로로 저장. 예? 그죠?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서 찾기 수도로 샥샥샥. 나만의, 영어네요. 나만의 이 경로 1번 하고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눌러보면. 자, 저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경로 모두 눌러봅시다. 사용자 지정이 있지요. 요 메뉴 뜨죠. 요 눌러보면은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지정한 요 새로 내가 만드는 변형식이가 만드는 것이 요 뜨지요. 요 화면이 뜹니다. 다음에 할 적에는 요거를 갖다가 클릭해서 타이틀 효과에 모션 경로에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을 누리려면 이제 지금 이 된 대로 됩니다. 그 경로가 그대로 저장이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